사실 그날그날 이슈를 계속 찾아야 돼. 왜 빠지지? 왜 오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혹시 브레이크가 걸릴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막 뭐랄까 변동성이 막 커지고 있는 그런 기분도 들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오늘 혹시 연준 쪽에서 또 얘기가 있나요? 오늘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좀 있고요. 네. 퀄슨 연준 부의장이 경제 전망과 관련돼서 연설이 아, 좀 경기 있거든요. 전망, 경제 네, 전망. 네. 오전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이번에는 파월 연준 혼자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소위원회 쪽에서 청문회가 좀 있는데 어제 한 얘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연준의 대출과 관련된 내용 가지고 언급을 했었고 뭐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통화 정책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하지 마라. 정부 재정정책이 빨리 나와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때 우리가 통화정책을 같이 쓰면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지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그런 신호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도 어제 장 초반에 그 미증시가 하락전환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도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고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큰 그런 상황이라서 대체로 이 부분을 계속 희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 소위원회 쪽에서의 그 증언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의원들 같은 경우 질문은 당연히 그 얘기를 그렇죠. 하겠죠. 코로나 관련된 얘기죠.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 신용 리스크라든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근데 그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4분기, 지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4분기에 가계와 기업의 신용 리스크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재정정책 확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마 그 얘기를 좀할것 다시 같고, 한번더 강조를 하겠네요. 다시 강조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할 거고요. 주식시장에는 중립 이하의 이슈죠. 그다음에 퀄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은행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연준 부의장인데 경제 전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7월 달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데 이제 금융 섹터의 부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에 뭐 파월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가계와 기업의 신용 리스크 발생할 수 있다. 부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얘기를 그대로 할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또 발표를 해요. 사실은 미국 은행주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게 불법 자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원래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번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퀄슨 연준 부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 몇 분기 동안은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 그런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할 거다. 모든 은행주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은행주들의 재무 현황을 완전히 이제 오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경제 전망 얘기를 할때그 얘기를 하겠죠. 뭐, 신용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할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발언들도 있지만 테슬라예요. 지금 시간에도 그렇고 정부장에서도 많이 빠졌고 그렇더라고요. 정기장에서 빠진 거야 워낙에 이제 그 특별한 얘기를 안할것 같으니까 머스크가 미리 그냥 미리 트윗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날려버렸으니. 빠진 거고 정기장에서 그 시간 시간에서. 외에서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물건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그냥 뭐 교육이었죠. 2차전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을 할 거고 이게 뭐몇년 후에, 3년 후에 이런저런 해가지고 우리가 뭐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를 발표할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막그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초반에 그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사람들이 계속 인내심 있게 계속 지켜보다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초반에 그 얘기를 해요. 장 후반에 내가 그 깜짝 놀랄 만한 것들 몇개 발표할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게 뭐 일, 없었죠, 뭐. 다음 달에 자율주행 뭐 완전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인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는 배터리 데이 때연게 아니라 주주총회 때. 주주총회 때.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가 주주총회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한 내용이었고.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일단은 뭐 3년 안에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지만 일단은 뭐
맞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3분기 때 판매량이 좀 급증한 네, 것들도 알려져 네.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다 알려진 얘기였어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없었죠.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건데 장중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네. 장중에 테슬라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저가 매수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좋게 보고 몇 년을 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라면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실망 매물이 더 있으면 그대로 그냥 쏟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2차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반응을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근데 뭐 처음에는 배터리 가격을 뭐 거의 뭐 반토막. 그때 엄청 내렸어요, LG화학이.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네. 갖고 있는 거잖아요. LG화학과 관련돼 가지고는 한번 잠깐 언급하고 말았었는데 뭐 그냥 알려져 있던 내용들. 그다음에 좀 오늘 일부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는 나왔어요. 뭐냐면 일단은 뭐 하웨이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두 번째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전년 대비 뭐 70% 이상의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마이크론은 별로 안 올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가. 아무튼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언급된 것들도 있어서 그에 반응을 하는 것이 반도체 쪽과 지금 네.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움직임.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네. 움직이는지가 가장 관건이고 테슬라가 사실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발빠르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움직임은 에쿼티 쪽에서 주식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개인이고 기관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좀 좁혀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은 세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